하루 1분 이 운동을 하면 고민되던 뱃살, 허리 통증이 사라집니다. 벽에 손을 대고 서서 팔에 체중을 실어줍니다. 복부의 긴장을 유지하고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직선이 되게끔 만들어주세요. 숨을 내쉬며 무릎을 가슴 쪽으로 힘껏 당겨주세요. 자세가 익숙해지시면 벽에서 조금 더 떨어져서 몸을 기울인 상태로 진행해보세요. 코어와 상체에 힘이 많이 실리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설 명절 고칼로리 음식이 부담스러웠던 분들, 하루 1분 이 운동을 하면 말린 어깨가 펴지고 허리 통증이 사라집니다. 양팔을 엉덩이 밑에 깔고 천장을 보고 누워주세요. 무릎을 배꼽에 가깝게 당겨주시고 복부의 긴장을 유지하며 천천히 작은 원을 그려주세요. 이때 무릎이 배꼽에서 멀어질수록 복부에 힘이 빠져 허리에 부담이 될수 있으니 너무 큰 원을 그리려 하지 마세요. 허리가 콕콕 쑤시고 어깨가 말려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하루 1분 이 운동을 하면 말린 어깨가 펴지고 허리 통증도 사라집니다. 집에 있는 철봉이나 문 앞에 서주세요. 팔은 어깨 넓이보다 살짝 넓게 만세해 주시고 철봉이나 문틀에 매달려 주세요. 문이나 철봉에 매달린 상태에서 흔들면 오랑우탄이냐면서 등장을 맞을 수 있으니 초보자들은 너무 팔 힘에만 의존해서 매달리지 말고 다리 힘으로 어느 정도 받쳐주며 힘을 천천히 놔주세요. 목, 어깨, 허리 통증으로 스트레스 받으셨 분들, 하루 1분 이 운동을 하면 허리 골반 통증이 사라집니다. 우선 바닥에 누워 손과 발을 위아래로 쭉쭉 늘려주세요. 그 다음 옆으로 누워 손으로 발등을 잡고 골반 앞쪽과 허벅지 앞쪽을 늘려줍니다. 그 다음은 다리를 사선 뒤쪽으로 내려놓고 팔은 만세해서 발끝에서부터 손끝까지 앞라인 쭉 늘리는 거 느껴주세요. 허리는 절대 비틀지 마시고 손과 발이 사선으로 멀어진다는 느낌으로 진행해주세요. 허리 골반 통증으로 스트레스 받는 분들, 하루 1분 이 운동을 하면 앞허벅지 사이즈가 줄어듭니다. 무릎 아래에 쿠션이나 베개 놓으시고 벽에 가까이 붙은 후 한쪽 다리 발등을 벽에 올리시고 반대 다리 지지에서 상체를 일으키면 세상에 웃음이 절로 나오는 기분 드실 거예요. 앞 허벅지가 엄청 스트레칭 되실 건데 난이도 높이고 싶으시면 벽과 가깝게 상체를 세워주세요. 두꺼운 앞 허벅지 사이즈도 줄어들 뿐 아니라 앞으로 기울어진 골반을 교정하여 배도 들어가 보입니다. 두꺼운 앞 허벅지와 올챙이 배가 스트레스이신 분들,